나는 근데 X라는 말만 들으면 항상 생각하는 게 그러면은 한 명은 뭐 하고 아니 근데 나한테 그게 뭐야! 예스! 안녕! 아 세 명 하니까 너무 재밌다. 네 명은 했는데 세 명은 또 처음이야. 그럴게. 무시 의견? 뭐예요? 뭔지 아시겠죠? 너 직업 이런 건가? 어? 어디에? 어디? 아 그게 그 여기서 아. 의미를 파악해버렸어. 아. 알게 된 사람. 저요. 니 뭔 거 같아? 이거 봐봐. 아니 오르가즘은 알겠는데 위에 너무 많은 단어가 있잖아 지금 여기. 그러면 뭐겠어? 비추를 해봐. 이거 강요하는 거 아니야? 몰라! 몰라! 코르노 관련돼가지고 카테고리 아닐까? 뭐라? 맞는 거 같은데? 대박! 아, 맞아요? 코너버스 카테고리 이게 이렇게 많아요? 와 진짜 많다. 보다 이거. 좋겠다 너무. 그러니까 보다 아니, 이거 하나 한 카테고리 한 개만 봐도 존나 몇 개? 그러니까 이렇게 많아? 많아. 뭐 뭐시야? 어 저 들어본 적 있어요. 드라마 보고 뭔지 생각나. 진짜 몰라? 진짜 몰라? 지금 가운데 앉아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니까 막 야 진짜 몰라? 미국 최대의 야동 사이트. 몰랐어? 응. 일단 코너버에서는 매년 가장 인기 있었던 카테고리를 수치로 공개를 하고. 어, 그런 거 공개를 해? 불법 사이트 아닌 거. 한국은 야동 사이트로 불법인데 미국은 합법이잖아. 오늘은 미국 기준으로 탑10 카테고리를 참고를 해보고 취향인지 아닌지 몰라보겠습니다. 취향인지 아닌지? 오, 재밌겠는걸. 근데 나 약간 예쁘고 아름다운 거밖에 안 보는데. 난 이거 뭐.. 아, 나 이거 뭔가 근데 이거 야한 단어. 왜? 왜? 나 뭔.. 나 뭔 단어인지 모르겠어. 이게 왜냐면 크림이 약간 은유적인 느낌이 있잖아요. 네. 아~ 밀크 막 이런 거. 아 진짜? 와 진짜 컬처 쇼크다. 그걸 어떻게 알아? 아 안에서 하는 건데 어떻게 찍어? 근데 행위를 보여주겠지. 나는 너무 정직하게 내 시간을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? 영상이요? 네. 아, 볼 수도 있어요. 직접 쳐주시면 돼요. 아, 이게 왜 키보드 있나 했네. 아, 보고 아, 이거 예스 오 너 골라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, 난 몰라. 너무 더러워. 아, 나 이건 좀 보겠다. 정말 욕하다. 정나라네. 엄청 나 이렇게 나는... 보여주는 거야, 명심. 하나, 둘, 셋. Nope. BS. 큰 엉덩이. Yeah. 아, 저게 엉덩이야? 근데 이제 나는 성별이 치환이 됐겠지. 아, 남자 엉덩이가 큰 거야? 어. 나는 남자든 여자든 너무 섹시할 것 같아. 어, 나도 예스로 할 것 같아. 난 좋아.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한 동경. 야,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. 엉덩이에 관심이 없어. 아, 엉덩이는 하루에 한 90번 정도 생각해야 되는 거야. 아, 진짜.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야? 하나, 둘, 셋. Yes. Yes. 나는 근데 X라는 말만 들으면 항상 생각하는 게 그러면은 한 명은 뭐 하고 내가 보는 사람이어서 너무 이상할 것 같아. 둘, 셋. 예스. 와 진짜? 노빈 척하더니 아 몰라 해본 적도 없다. 한 머스크. 아 이거 해본 적 없잖아. 어. 그러니까 약간 거기서 오는 궁금증? 우리 그러면은 머스크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봅시다. 쓰리. 나 너무 놀랬어. 왜? 아니 나 너무 놀랬어. 왜 아는 사람이라도 있어? 아는 사람이라도? 안 어색하네. 아 안 어색해하네. 저런 걸 못 보겠어. 아 이게 좀 서인사 좀 어색해 보이지 않아? 좀 어색하잖아 맞지? 좀 어색하잖아. 그래 한 명은 지 혼자 하고 있잖아 결국. 머쓱해서 할 일 없어서 어떻게든 안 어색해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? 이건 뭐야? 이것도 줄임말인가? MILF? 마지막에 피메일인가? 메일 피메일. 메일 I love female. 왜요? 왜요? 비슷해요? 맞아요? 알려드릴까요? 네. Mom, I don't like to Oh my god, no. 나 없어, 나 없어. 난 가족은 안 돼. 섹시한 중년 여성이라고. 아, 마음이, 아, 그냥 섹시한 중년 여성인 거지. 진짜 친엄마 아닌 거죠. 아, 나 진짜. 와, 나 시끄럽네. 유교 국가에서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야. 왜냐면 우리한테는 엄마, 아빠는 엄청. 아, family. 어.
부모 뭔가 그 단어가 대체되지 않는 어떤 느낌이 있는데 멋있는 아저씨들 많잖아. 막 영화 배우 이런 사람들 막 공유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공유도 아저씨인데 그럼 멋진 아저씨 생각하면 좋지 않아? 근데 근데? 그래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성숙미를 노리는 거겠지. 나만 괜찮아? 직접적으로 보는 건 좀 별론데 약간 카테고리 생각하면 그냥 영화의 한 장르다 딱 이런 느낌? 아 레즈비언? 진짜? 와 진짜 생각도 못했어. 그러니까 보통 포르노 사이트는 남자들이 많이 보잖아요. 그치 아, 그래서 그런 거겠지. 난 남자니까 여자들끼리 하는 게 상상도 안 될 거 아니야. 아 그래서 더 궁금하니까 그래 언니가 계속 말했잖아. 약간 야동은 환상과 로망 그런 것이라며. 약간 여자들이 보이스 러브 보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니야? 나는 예스인데 왜냐면 나는 남자가 안 나오면 좋아. 왜냐면 너무 친숙하지 않거든. 낯선 거 싫어하잖아 우리 안지마. 남자 낯선 거야. 나 옛날에 레즈비언 포르노 한 본 적 있어. 맞아 우리 리액션 했었어. 맞지 리액션 했었지. 약간 아름답고 예쁜 맞아. 느낌이었어. 둘 셋 예스. 1위는 뭘까? 1위는 개인 1위. 나오는 거 아니야? 타이가 뭐야? 저것도 무슨 은어 같은 건가? 뭔가 약간 무술 이런 건데요? 성인이 읽어본 만화장. 아 만화장? 아 진짜요? 거기 1위야? 1위라고 했을 때 진짜 진짜 적나라하게 XEX가 나올 줄 알았거든. 아 사람들이 근데 저기는 온통 섹스밖에 없으니까 뭐 와 상상도 못했어. 그러니까 저런 거보다 2D를 더 좋아한다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? 근데 나도 2D가 훨씬 나을 것 같아. 헨타이 아, 그래 완전 그냥 그림. 그래 난 이거 훨씬 낫지 않아? 안 보기 싫잖아. 근데 이거 미국 기준이 하지 않았어요? 네. 미국 기준 이게 1위야? 되게 신기하다. 근데 되게 여자가 예쁘다. 엄청 예쁘다. 진짜 남자 왜 저래? 아니 근데 남자 저게 뭐야? 결국에 저 카테줄 꼬리 중에 또 세 개 정도 꼽으라고 나 이거 볼 것 같다. 난 저게 1위. 나는 완전 1위. 하나, 둘, 셋. 와, 선호도가 높네. 사람들이 진짜 다 비슷한가 봐. 그러니까. 이렇게 오늘 처음으로 프로노 카테고리를 공부해봤는데 어떠셨어요? 나 신기했어. 약간 신세계였던 것 같아. 와, 근데 좀 땀이 나요, 지금. 어지럽고. 당이 너무 떨어져요. 낯선 것을 많이 봐서 그래. 그냥 이런 카테고리도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새로웠어. 사실 나는 야동 자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어. 아 나도. 왜냐면 이 안에 세부적인 카테고리를 우리가 파고들었지만 그냥 야동만 놓고 봤을 때 저는 호불호 따지면 불호거든요. 그래서 조금 객관성을 찾기가 많이 힘들었는데 또 각각 카테고리마다 굳이 매력이 있다고 따지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볼 것 같아요. 나도 안 봐. 구도가 너무 정말 맞아. 이게 맞아. 너무 그거. 나는 초반에 계속 노 했는데 1, 2위는 다 예스였는데 이걸 보면 저게 꽤나 신빙성 있는 순위가 아닌가. 이렇게 다양할 줄이야. 이렇게 다양할 줄이야. 나 처음 근데 이게 10이면 얼마나 더 많게. 아까 우리 종이 봐봐. 이만큼 있었잖아. 맞아. 하루 종일 한 카테고리 하나씩 봐도 한 3년 걸리겠다. 주변에 평소에 야동 보는 사람 여자친구들에서 있어? 이렇게 물어보면 10명 중에 1명, 2명 있을까 말까거든요. 9명 10명 중에 20명? 맞죠? 남자 PD님 여기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 지금 들어왔습니다. 아 끊었대. 아니 본인의 아니 본인 속에서 준비하고 대답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? 다 봐요? 10명 중에 진짜 뭐 요즘에 갑자기 떨어지는 사람 아니면 다 보죠. 나는 이것도 조금 신기한 게 카테고리가 한 3개밖에 없을 거라 생각했거든. 동양, 서양. 그러니까 되게 종류가 다양한 게 너무 충격적이야.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음미하는구나. 아, 취향이 구체적인 거. 취향이 확고하구나. 자, 재밌었습니다. 바이! 안녕!